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도구역 네 가지 정리했고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겠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되겠고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지정하게 될 때 도시적 안 했다 마치 한다 이거세요. 어디다 마치 한다고요? 도시적 안 했다만 비도시적은 정할 수 없다. 도시적 안 했다가 지정해가지고 바로 이 도시 안에 그 텅텅 비어가는 지역을 빨리 시급하게 정비해서 재생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 지정해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서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규칙이 되었다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건축물 용도 지향 건폐 용적률 등등 이런 행위자는 이걸로 결정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 고시하면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이 곧 법이 되어서 행위제한을 이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시군관리계 결정과 지정할 때 도시역 안에서도 다섯 가지 역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된다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몇 가지죠? 다섯 가지죠. 그래 다섯 가지 지역을 여러분은 꼼꼼하게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 도시군 기본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이다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철도역사라든가 아니면 그 터미널 주변 지역 그 지역에서 그동안 중추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시설, 중요 시설 주변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제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다가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정한가? 몇 개 이상의 노선 교차하면? 세 개. 몇 킬로미터 이내? 1킬로미터 이내. 이 수치 좀 알아주시고 이거. 그 다음에 바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무슨 용도죠? 주거지역하고 공화업지역. 이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해서 깨끗하게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라 바로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중 무슨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냐? 도시 경제 기반형. 찾았나요? 자, 이런 것들을 눈으로 꼭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에 바로 이것도 아울러 만들어서 결정 곳이에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회, 뭣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회도 결정해서 나갑니다. 이 계획을 만들 때에 그 구역에 들어설 여러 가지 건축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고시하고요.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시설도 정확하게 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법이 되어서 이 계획들만 여기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구역. 이 구역의 장소가 되면요. 이 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결정권자들이 총대 메고 이 장소를 살려냅니다. 그 지역 거점적으로 육성해서 살려내기 때문에 이 구역에 편입된 땅은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개발 사업한다,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네들에게도 이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원 만들고 시민광장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 설치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좀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부담시킬 때는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라고 지정된 이 장소에서는요 세 가지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아서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바로 여기다 들어가서 주택법상 건축물 막 건축한다. 그때 건축물의 그런 배치 규정, 또 부대 봉쇄 이런 시설의 설치 규정, 대지 조성 규정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하지 않아요. 적용 배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주차장법상 부호설 주차장 설치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그 건축물에 대한 개별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권도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 배제를 해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완화해주는 규정도 있어요. 완화. 뭐도 해준다고요? 완화 규정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학교 보건법에 따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완화 규정도 있고요. 또 이 구역을 지정해버리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했는데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특별건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특별건축이에요. 그래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하셔. 뭘로 된다? 특별건축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문제 풀겠는데,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고 그리고 이 안에 적용하게 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때는 다 무슨 계획으로만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 결정을 한다. 뭐요? 도시 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한다. 그리고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은 이 국토개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서 하는 거지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떤 장소가 지정돼서 자동적으로 입지규제 최소로 지정된 거 간주되는 규정은 없다. 오직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만 해야 되냐? 국토개법에 근거해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한다? 국토개법.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빠른 속도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개발 제한구역은 무질서한 확산방지, 아까 확보, 개확보 그랬죠? 그리고 국장이 도시군으로 결정한 맞고, 2번 시가와 주인공은 지정 목적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계 그랬죠? 시계가 뭐냐? 무질서한 시가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데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시장군수가 하는 거 아니죠? 시도의사 그리고 국토교통부장 아까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바로 맞은가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4번도 맞고 5번도 맞다. 통과하겠습니다. 3번도 107조부터 115조까지 있는데 용도구역 지정이다? 옳은 거. 1번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국장이 하는데 기본을 한다? 관리를 한다? 관리. 그래서 기본 틀렸고, 2번 시도사가 도시자원공을 지정할 때 무슨 교를 한다? 도시군관리계 광역도시계 틀렸고, 3번 시도사는 도시자원공에서 해제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전부 리뷰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마지막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래 그것은 153페이지 써요. 153페이지하고 154쪽에 있어 기본서. 그래서 맞습니다. 3번 맞고 아까 했죠. 4번 수산양 보호구역 변경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기본이 아니라 관리. 기본이 아니라 관리.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부장. 그래서 시도사 치우고 해양수산부장과.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깊게 하면은 여기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 편하게 하려고 수산양 보호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부장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이 국토개법령의 저 구석적 조문을 보면은 이 시가 수산양 보호의 지정 목적이 지정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조그만하죠. 조그만하게 이게 수산양 보호를 지정할 때는 시도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시도사. 저 충남 도사가 저기 자기 관할구역인 어디 방진에 의뢰했다 수산양 보호를 지정한다. 그때 그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국토교통부장은 절대 안 된다. 해양수산부장 하지만 규모가 적은 것들은 밑에 애들한테 권한을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도사 말은 결코 틀린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나 왜 그 4번이 정확히 틀렸냐? 기본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뭘로 해야 한다고? 관리.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 때문에 틀렸을까? 광역도시기 틀렸어요. 광역도시기 아니라 뭐라? 도시군관리계.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2번만 보고 넘어가겠어. 이 국토교통장은 도시장공을 지정을 도시군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도시장공은 시도사와 대도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장 못한다고 그랬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을 바로 이것도 108쪽부터 112쪽까지 있어요. 시가와 전용계층이다. 틀린 거. 1번 맞고 아까 했고 2번도 했고 3번 했고 4번 맞고 다음 날 5번 시가와 전용계약 지정결정 효력이 실효되면 그 말인데 실효되어서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고시를 꼭 해줘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한다 그래야 돼. 요하지 않는다 그 말 주고 하이한다. 고시를 해야 한다. 6번. 6번도 108쪽부터 112쪽까지 보았던 것인데 그것은 1번과 3번만 보면 되겠네요. 1번.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이 시가와 유보가는 10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지정권자와 도시권으로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10이 아니라 5년.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불가평경으로서 관계중앙장 요청이 있어서 국장이 인정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인정해 준 것만 할 수 있다. 자, 7번 갑니다. 7번도 113쪽부터 115쪽까지 있는 건데 국토개법상 입지규제 최소규격이다. 틀린 것. 1번 입지규제 최소규격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규격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 가리로 결정한다. 맞고 2번 시도사 시장으로서 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규격에서의 개발사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 계획에 따른 기반사 확보를 위하여 그 부지 그 설치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는 마지막에 뭘로 정한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맞죠?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장 설치을 완화다 적용 배제다? 적용 배제하는 거예요. 완화가 아니라 적용 배제할 수 있다. 완화가 아니라 적용 배제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입지규제 최소규 안에서는 바로 환경, 학교 환경 위생 정하고요. 학교 환경 할 때 학교 앞에다가 학자 앞에다가 하나 써봐요. 학교 앞에다가 학교 보건법상 학교 보건법이란 법이 있거든. 학교 보건법상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서의 마지막 행위자를 완화할 수 있다. 완화했다. 체크. 그리고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서의 행위자를 완화할 수 있다. 완화. 그때 역사문화 환경 할 때 역자 앞에다가 문화재 보호법상 그래 문화재 보호법상 역사문화 환경 전체에서 행위자를 완화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10, 자 넘어가서 8번. 8번은 116쪽에 있는 건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자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도시적에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알겠죠.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도시가 있다. 관리지역이 있다. 농림지역 있다. 자연 보존 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 주변에 여러 논밭이 있다. 건물 짓는 대지들이 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자기 땅이라고 해서 적법 절차인 허가 등을 받아서 건축 허가 등을 받아서 막 개발행위 하게 되면 여기서 개발행위 한다. 여러 땅이 있는데 개발행위 막 하기 위해서 막 공사할 거 아니야. 건물 짓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잘못하면 도로 지반을 건드려가지고 도로 지반이 약화돼서 이렇게 붕괴되면 쭉쭉 붕괴되면 오고 가는 차량이 슉슉 사고로 터지겠죠. 그래서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 도로 주변에 있는 땅 주인들을 개발 못한다 라고 규제하고자 할 때는 이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접도구역이다 라고 정할 수 있어. 뭐라고? 접도구역. 접도구역 뜻 알겠죠. 그래 접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40조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 공장물 설치, 토지 형성을 못하도록 규제해서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은 무슨 장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적용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시가 있는 도로가에 따른 접득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알겠죠? 그러면 이 접득은 어디다만 정할 수 있냐? 비도시에 있는 땅에 따만. 어디다만 한다고? 비도시. 이해하겠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 접득을 정할 때에 이 일반 도로 경우는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해서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접득이다라 묶으도록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5미터까지. 이게 고속도로면 20미터까지 후퇴해서 이게 접득이다라 묶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접득 구현한 규정은 어디에 있는 도로가에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 못한다고? 도시죠. 여기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 말은 도시가 안에 있는 도로가에 따른 접득 지정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도시 안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땅은 무엇을 통해서 함부로 건축을 못하도록 해서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냐? 오 좋아 좋아. 건축법상 건축선 지정고시를 통해서. 뭘 통해서? 건축선 지정고시. 그래서 이 도시역을 관하고 있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시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라 이 도로가 서요 넓이 이상인 4m 이상 도로가 있을지라도 대지 안 했다. 야, 이게 건축선이다. 라고, 건축선이다. 라고 대지 안 했다. 후퇴해서 지정고시 할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은 도시에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지역에서만? 도시에서만. 그러면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건축선이다. 라고 대지 안 했다. 지정고시 할 수 있을까요? 도로 경계선에서 이렇게 몇 미터까지 대지 안 했다. 후퇴해서 건축선이다. 라고 지정고시 할 수 있을까요? 시간 없으니까 4m. 그래. 몇 미터? 4m. 도시역은 내지 않으니까 4m까지 후퇴해서 지정고시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여러분이 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담장 축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선? 지상, 지하 다 지상에서만. 지상만. 좋았어? 지상만. 지폐 아래 부분은 넘어든다. 건축선은 쓸모없는 구조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여러분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 빨간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그렇죠. 포함. 오, 좋았어. 이때는 포함. 알겠죠? 그래. 이렇게 건축선을 지정고시했을 때는 포함한다. 여기까지를 연결해서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됐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그래서 맞고 2번 보겠어. 2번. 이 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우리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에서 시군 면장한테 가서 발급신청에서 발급 받아서 농지에 대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걸 처음에서 등기 신청이야 관할 등기 신청에 등기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걸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도라고 하죠. 이때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그 규정은 무슨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는 필요 없느냐? 도시역 안에서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거. 알겠죠? 거기에 있는 것들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농지점 발급을 요하지 않지만 도시역 중 어디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점 발급을 적용받는다? 녹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녹지라 합시다. 도시역 중에서 녹지인데 여기 있는 농지 이미 도시 군가로 여기 공원 만들 것이다라고 딱 결정고시 해놨어. 도로 만들 것이다 딱 결정고시 했어. 그걸 뭐라고 하냐?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도시 군 계획 시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그때 여러분이 이 농지 소지하면 이 시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소유권을 넘겨받아 돈 줄 거란 말이에요. 수용하든 협의 양도받아서 하든 그때는 이제 소유권 가서 내가 사업 신기로서 등기를 신청, 내가 이제 내 거다라고 등기 신청할 때는 그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알겠죠? 알겠죠? 도시 군계획 시, 다시 한번. 녹지장 안에 있는 농지 경우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해서 농지 취득하려면 농지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해 주는데 그런데 녹지장 안에 있는 농지이지만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해서 이걸 취득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점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겠죠? 2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필요한 농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농지 그래야만 돼요. 그렇죠? 녹지장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앞에 말에 반려가 되어 있죠.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 돼요? 2번을 잘 이해 드세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꼭 함께 나옵니다. 올해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앞에다 묶어가지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렇게 써놔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3, 4, 5는 기존 건축물이 바로 나오죠. 3번 가다가 기존 건축물에다 줄 것이고 4번 기존 건축물을 찾아가 줄 것이고 5번도 기존 건축물에다 줄 거예요. 포인트를 잡아서. 자, 이렇게 이 장소에 옆에 보세요. 이 장소에 애당초 이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의 건축물 건축될 때 건축될 때 저가박이 건축돼서 법대로 했단 말이야. 법대로 건축된 것을 저가박이 건축했다 그래요. 근데 저가박이 건축되어진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 지역에 변화가 발생했어. 이 지역에 적용될 조례가 개정됐다든가 또 도시군가력이 변경됐다든가 법령이 개정됐다든가 새롭게 제정됐다든가 조례가 변경됐다 이렇게 해서 변화가 발생했어. 변화가 그런 것들이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건축물이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 안 맞아. 맞지 않아. 부자가 됐어. 부자가 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이게 부자가 하게 됐단 말입니다. 기존 건축물 부자가 하게 됐다. 잘못 있어 없어 이거 기존 건축물 잘못 없잖아요. 사후에 이런 것들이 변경됐지 기존에 탄생된 접하게 탄생됐거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천재임 발생해서 제로 했어. 이거 멸실이라고 그래. 멸실 뭐라고 한다고? 멸실. 멸실은 거 밀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종전과 같은 법률에서 축적하면 뭐라고 그래? 재축이라 하잖아요. 다시 복원시킨 거. 그렇죠? 그때는 재축할 때는 아까 그런 것에 의해서 변경해가지고 기존 건축물이 바로 재축을 하게 될 때 부자가 받으려도 재축을 허용합니다. 무엇을 허용한다고? 재축. 복원시키는 것은 허용해. 재축되었는데 이것들의 변경된 것에 맞지 않아. 부자가 하게 된다 하더라도 허용하겠다 이거예요. 잘못 없으니까. 알겠죠? 또 대수선도 부자가 해도 돼. 무엇도 된다고? 대수선도 된다. 제초하고 대수선은 부자가 해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자가 해도.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요. 이걸 부시고 해체하고 정정 같은 범위에서 다시 취한다. 그러면 어때? 이걸 개축이라고 해축. 뭐라고 한다고? 개축. 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린다. 이걸 증축이라고 그래. 이 재축하고 달리 개축 증축은 작업할 때만 이제 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만? 작업할 때만. 변경된 내용에 작업하게 될 때만 개축하고 증축은 허용해요. 뭐가 벗은 작업할 때만 이제 한다고? 그래요. 개축하고 증축은 작업할 때만. 뭐가 벗은 부작업해도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두시면 끝이에요. 그래 3번은 재축 동남이, 4번 대수선 동남이. 찾나요? 대수선과 재축은 부작업해도 된다, 안 된다? 돼. 부작업해도 할 수 있어. 부작업해. 그것 다 줄 거야. 부작업하게 된 경우에도, 그 말을 다 체크했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을 인하여 바로 여러 가지 규정에 작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그렇죠? 그저 적법하게 옛날에 탄생됐단 말이에요. 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내용은 116페이지 있었습니다. 기본서.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죠. 59페이지에서 1번은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 5번만 보겠어, 5번만. 5번 보면은 도시 군객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따라 줄 거예요.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 정한다 그래야 돼. 그래서 대통령령, 이게 틀렸어. 대통령령이 아니라 따로 법률. 공치법은 틀리고 따로 법률. 따로 법률. 따로 법률 아직 안 만들어졌어. 입법부에서 만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보상한 법률로 정한다고 하면 땡이에요. 땡. 그 함정이 함정. 알겠죠?
함정이다. 거기다 써서 X잖아요. 공익사 불량 토지 등의 취득 및 그래, 이 말 나와서 그럴싸하잖아요. 그래, 이 법으로 정한다. 그럼 틀리게 생각하겠죠. 이게 아주 함정, 함정. 네? 공익사 불량 토지 등을 취득 보상 법률로 정한다. 그럼 틀리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끝. 따로 법률 아직 안 만들어졌다. 넘어가시고,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도시 군계획설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은 121쪽에 있는 건데, 기본서. 자, 이 기반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런 기반설 설치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해야 되죠. 그러나 외적으로 일정한 시설은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어. 그 중에 하나가 1번입니다. 도시역에서 바로 도시공원 및 녹지나는 법률로 기준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서 그렇다죠. 공원 안의 기반설. 공원 안의 기반설은 도시군가로 결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합법적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그럼 틀려. 할 필요 없다. 2번. 이것은 124페이지 있어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구의 수용될 시설이 빠짐없이 그 말을 지워버리고 모두로 고쳐. 모두. 모두. 모두도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라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우리 법조문이 이렇게 됐거든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의 수용될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모두가 중요하지만 대통령령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대통령이 뭘까? 국토개법률 시행령 말해. 이제 대통령 시행령을 가서 들여다보면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중 두 개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수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두 개가 뭐예요? 하수관하고 가스관 있죠. 이렇게. 그게 바로 오른쪽에 4번이 그거예요. 4번을 먼저 볼까? 그래서 4번을 보면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하는 시설 그따 딱 줄 것이고 두 개 생각. 그랬잖아요. 두 개 생각. 몇 개가 생각나야 한다? 두 개. 두 개를 그래서 4번 옆에다 써버려. 4번 하나 가스관 옆에다 뭘 쓰면 돼 이제? 그래 그래 하수도관. 이 두 가지 관은 뭐가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어? 가스. 뭐가? 가스. 가스관은 진짜 가스. 하수관은 뭔 가스? 부패가스. 그래서 하수관 면을 열고 들어가서 청소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몇 번 하는데 죽습니다. 뭐 엄청난 사고 많이 발생하죠. 여기서 뉴스 보면 계속 죽어요. 계속. 그 정말 최근에 보니까 뉴스 몇 간데서 계속 죽어요. 청소를 들어가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 아무튼 이 하수관에는 뭐가 엄청 고여있다고? 가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는 가스, 진짜 가스, 부패가스가 있어서 폭발로 우리가 있다 하여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자 공동구 협의에 심을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 번 나왔으므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거 꼭 봐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와서 2번 3번 질문 보면은 3번 지문은 127쪽에 있거든. 관계 특광 특특 시장수는 바로 협약을 체결하여 협의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 다 체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체크. 해야 한다. 그럼 틀리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협의를 구성할 수 없었다. 근데 그 책이 같은 도면 도의사가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거 생각하고 4번. 4번은 149쪽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건 작년에 이거 가지고 함정 냈어요. 자,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곳에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몇 년 지나까지 사 받으면 실효된다. 20년. 근데 20년이 된날 실효된다. 다음 날이다.
다음날. 그래서 다음날에 빠졌어. 마지막에 20년이 된 날을 다음날에 효력이 된다. 그래야 맞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120쪽이 있는데 맞았어. 도시군객시설 뜻이에요. 도시군객시설은 기반설 중 무슨 개요로 결정난 거다? 도시군객시설. 이건 꼭 새겨두시고 3번으로 갑니다. 3번이면 도시군객시설이다. 옳은 거. 1번. 1번은 145쪽이 있는데 도시군객시설 요청 고시했다. 몇 년 요청할 수 있어? 아니면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몇 요청할 수 있는가? 10년. 그때 10년이 지나고 나서 사업을 하려면 그 부자에 있는 모든 토지서가 다 매수할 수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에서만 한다.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한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안에 건축물 정착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런 거. 2번 갑니다. 1번은 5년이 아니라 10년을 해야 되고 2번 보면 2번과 3번과 4번 묶어 쳐가지고 2, 3, 4는 122조부터 126조에 있는 건데 2번 도시발구역 규모가 이렇게 도시발구역 규모 도시발구역에 따라 줄 것이고 뭐 정비구역도 들어가고 택지발구역도 들어가고 도시발구역 밑에다가 도시발구역 밑에다가 정비구역도 써보고 택지발구역도 써보고 공공주택지구도 쓰고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이 정도 써놔요. 경제자유구역 뭐 도청 이전 신도시도 있는데 안 놓고 그냥 그런 장소의 사업장이 얼마를 초과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시행자 공동을 꼭 설치해야 되는가? 200만. 그렇죠? 150만 틀렸다. 200만. 그 다음에 3번 공동과 설치된 경우 아까 뭐가 벗은 공동 협의 심의치서 수용할 수 있다. 하수안하고 가스안 그때 하나 더 떠버리고 그 다음에 4번 이 공동 관리자에 따라 줄 거예요. 공동 관리자에 따라 줄 것이고 밑에 따라 써 특광 특특 시장으로 이렇게 쓰나. 공동 관리자가 누구다고? 특강, 특특, 시장수. 근데 시험에 나왔어. 국장이다. 그럼 틀리고. 특강, 특특, 시장수인데, 그네들은 공동구 안정관리 유지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가? 5년마다 매년이 틀렸다. 5년이다. 어마어마 중요하다. 이 특강, 특특, 시장수는 임기가 4년이에요. 4년이니까 4년 하고 짐 싸고 나가야 돼. 짐 싸고 지금 가야 돼. 자기. 그럼 이제 5년차 새로운 특강 특특 시장수가 선출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청에. 그때가 5년차가 되니까 5년마다 공동구 안정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라. 그 말이에요. 5번. 아까 했던 건데 틀렸던 거 알겠죠? 왜? 10, 10이 아니라 20, 20 다음날. 그래야 되죠. 자, 넘어가서 62페이지 보면 바로 도시군객시설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이제 금방 했습니다. 122페이지에서 맞고 2번 틀렸죠? 왜 틀렸을까? 5년이죠. 틀렸고 3번 이것도 자 도시군객시설 부지의 매수구시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하면 바로 허가등을 받아서 건축물 건축할 수 있을까? 2년. 거기다 써놔요. 몇 년? 2년. 그래 이제 금방 그 동그라미 3번은 147쪽이 있으니까 기본서 대기 가서 시간 전략에서 찾아서 눈을 찍어놔요. 자 여기 봐봐요. 도시군객 실습부담 매춘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재에 대한 매수청구 이거 어마어마 봤죠 우리가. 그때 여기 도시군객시설로서 딱 결정고시했다. 결정고시하고 나서 그날부터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수청구할 수 있다고요? 10년 지났다. 근데 사업하지 않았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이라고 한다. 그런 미집행 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세가 매수할 수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할 수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할 선고할 수 있다. 이 소유자 이때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 정착물이 감남 해놨다. 이거 매수 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포함된다. 포함된다. 이때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까지 사업하지 않고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하던데 이때 10년 이상까지 사업을 하지 않지만 바로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시계 인가를 받아간 부지가 되었다. 실시계 인가를 받아간 부지가 되었고 10년 이상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매수 청구 인정합니까? 매수 청구 못합니까? 못해. 왜? 실시계 인가가 이루어지면 그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발동되어서 바로 여기 있는 땅장한테 보상 절차가 들어가니까 실시계 인가가 이루어진 부지는 설령 시민의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는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실시계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10년 이상의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는 부지 내 지목이 대인 토지서일 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매수 청구할 때 누구한테 하냐? 매수무자한테 하죠. 누구한테 한다고? 매수무자. 이때 매수무자는 원칙은 누굴까? 이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다. 알겠죠? 자, 근데 이네들로 한정할까? 또 외적인 의무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있어요. 바로 원칙은 이네들인데 애가 없으면 이네들한테 하는 거죠. 이때 만약 이네들이 매수무자 있다 그러면 이네들 지자체라고 지방자치단체 이네들 매수청구를 받았다면 매수를 꼭 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그 산다 안 산다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죠. 몇 개월 이내? 6개월. 좋아. 이거 하시고 6개월 내 매수부를 결정해서 산다 안 산다 결정해서 알려줄 때 누구한테 말리면 돼? 토지 소유자. 알겠죠? 알았어요. 누구한테 한다고?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미 법적으로 저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 친구가 시행자가 결정 나 있어. 저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한국 토지 주택서 확정이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확정이 돼 있어. 시행자가. 이네들이 아닌 특광 특특시장소 아닌 시행자가 이미 법적으로 확정돼. 그 자가 한국 토지 연구소다. 그런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매수무자 된다. 알겠죠? 자, 이때 이 친구한테 매수무자에서 토지 소유자가 지목이 돼. 그러면 이 친구는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똑같은 기간은.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 산다, 못 산다,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이때 결정해서 알려줄 때는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이자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 알겠죠? 이때 알려줄 때 서울특별시한테 알려줍니까? 서울의 구청장한테 알려줄까요? 특별시장. 6대 광시도 광시한테 알려주지 구청장 알릴 필요 없어요. 세종은 특별자시장, 제주는 특별자도시한테 알려줍니다. 시에선 시장, 군에선 군수한테 알려주고 이자한테도 알려준다. 산다 만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 그리고 이 매수해야 할 의무자에는 자 법적으로 이미 설치할 의무자 관련 의무자가 확정돼 있는데 그 의무자가 10년 동안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자한테 사달하고 그다음에 설치할 의무자하고 관련 의무자가 서로 다르면 설치할 의무자한테 매청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된다? 2년. 이 수치 아주 중요하고 이때 여기 봐봐요. 매수하겠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2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안 했어. 아니면 그때 하가 신청해서 바로 내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몇 년 아까 하지 않으면 2년에. 이때 내가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때 이제 아까 2년에 안 샀어. 저 친구들이 사겠다 해서 알려줬는데 안 샀어. 그때 이 지역이에요. 봐보세요. 이 지역이 이 땅이 용도지포니까 바로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도지포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도 질 수 있고 그런 땅입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아파트 질 수 있을까 이 친구가? 뭐죠? 그래 이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해당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이렇게 바로 2년 시간까지 안 샀다. 이 당시 못 사겠다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저 지목이 된 토지 소유자는 그 용도지역에 허용된 걸 다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몇 가지만요? 네 가지. 바로 층수는 다 몇 층이야만 되고 3층이 아닌 단독주택 되고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설을 건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설을 건축할 수 있는데 2종 중 네 가지 안 되죠? 술 먹고 영화는 달라지죠? 안 맛있어? 너네 숫자 다중생활 안 된다.
공장 설치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3층에 하다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 여기에서 사게 된다면 매수자가 지자체다 그럴 때는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어. 그 채권이 도시군객설치권인데 그 채권은 오직 매수자가 지방자산체일 때만 허용된다. 그때 이 도시군객시설지권을 발행해 줄 때 사유는 이 지목이 대인 토지사가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이자의 땅이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지로서 매수금이 얼마를 초과한다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지급해도 할 말 없다? 3천만 원. 알겠죠?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처리해 줄 때는 채권을 강제로 발행해서 지급해도 된다. 전부는 안 되고요. 매수금 전부는 아니고 초과분에 한해서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채권의 바로 상환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조례하지 않은가? 오, 좋아. 10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상환을 정하고 이율은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이상을 고려해서 조례를 정한다. 이때 매수 시 매수가격은 무슨 법을 적용해서 해라는가? 매수가격은 공치법. 개별 공시가 아니다. 시가 아니다. 공시법이다. 그 다음에 여기 만약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까 몇십 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실효가 된다? 20년. 그래.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살펴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문제 5번에 3번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 도시군계시설 부지 매수한 것이 매수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하며 2년이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말을 줘버려. 1년이 경과하면 그 말을 줘버리고 기간과 관계없이 그렇게 써요. 기관과 관계없이 토지 소자는 밑에 떴어. 허가를 받아. 뒤에 싹 지워버리고 허가를 받아. 네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네 가지. 몇 가지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 네 가지 쓰려면 힘드니까 147페이지 아까 썼죠? 그거 네 가지를 할 수 있다. 아까 애당초 매수 청구했는데 6개월 만에 답이 왔어. 못 사겠다라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통보하면 바로 허가 신청해서 네 가지 할 수 있다. 그 말이.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어. 4번은 149쪽부터 150쪽에 있는 건데 도시군계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자는 도시군계시설 결정 실효시까지 그 부지 그 토지의 시설적 해지를 위한 도시군관리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된 틀렸어. 있다. 이 지문이 좀 매끄럽지 않지만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도시군계시설 결정을 해놓고 10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장기 미팽 도시군계시설 부지라 하죠. 이렇게 10년까지 사업하는데 20년 지나면 실효되거든. 그 실효시까지 아무런 집행기가 없는 부지가 됐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들은 빨리 이 장수를 이 시설 부지에서 좀 해지 좀 해주세요라고 이 계획을 위반했던 위반권자에게 해지를 위한 위반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방권자한테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러면 결정권자한테 다시 결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방권자에게 해지를 위한 이반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사더라면 이방권자는 몇 개월 내에 해주겠다 못하겠다 답을 주냐? 3개월 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만약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이반을 위한 결정을 이반을 위한 절차들한테 그 이행은 6개월 내에 해야 되고 만약 이 친구한테 거절당했다 그러면 토지소자는 결정권자에게 다시 해지를 위한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내주세요. 그러면 결정권자는 그 토지소한테 응답을 해줘야 되죠. 몇 개월 내에 답을 줍니까? 여기는 2개월. 만약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6개월 내에 이행 조치하고 이 친구한테도 거절당했다면 마지막에 누구한테 해달라고 바로 신청서를 냈을까? 결정권 국장한테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한테 해지를 위한 심사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결정권자야 풀어 좀 줘라라고 공고를 받은 그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지랑 결정을 한다. 이런 흐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아까 했던 거 또 나왔죠. 10년이라 20년. 자, 그래서 틀렸고 6번은 갈피 쳐버리고
1번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 나와 있죠. 자, 그 사업은 잠시 쉬었다 보죠.